첫 소식입니다. 한국인과 재혼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본국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데려왔을 때 아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아이들을 위해 남동구에서 대안학교를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아직은 우리말이 서툰 아이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 한국인과의 재혼으로 결혼 이민 여성이 자신의 나라에서 데려온 자녀들입니다.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이들을 위해 대안학교인 새꿈학교를 열어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이제 한국에 중도에 입국하게 돼서 이제 보통 이제 청소년 시기에 입국하게 돼서 뭐 한국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사춘기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한국 문화에 잘 정착하고 한국 사회의 한 일원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학교예요. 작년에 개교해 올해 2회째를 맞는 이 새꿈학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레인보우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한국어 수업 외에도 한국 문화생활교육과 체험활동, 청소년기에 필요한 상담까지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새꿈학교는 앞으로 이름만큼이나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